커피하님 안녕하세요. 가족배상 특약이요. 가족마다 다 가입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 가족배상 특약에 대해서 일단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이 특약 저는 중복해서 가입을 하셔라. 따로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는데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상배상 책임 특약, 가족배상 책임 특약은 뭐냐면요. 약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우연적인 사고, 고의적인 건 무조건 안 돼요. 싸움이나 뭐 상대방의 피해를 줬을 경우 고의적인 게 아니고요. 우연적인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 재물을 피해 줬을 경우 1억 한도에서 보장이 돼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나랑 배우자만 되는 건데요. 가족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빈봉사 나오는 가족 모두가 보장이 되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이 특약은 실손 보상, 예를 들어서 1억 한도 내로 가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원짜리를 사고로 쳤다. 그러면 20만원짜리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고장 수리비나 감가상각. 그래서 현재 구입한 비용이 아니고요. 내가 나중에 뭐 그 현재 시세에 대해서 감가상각돼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에요. 예전에 2007년도가 8년 전에는 본인 부담금이 2만원 제외하고 1억 한도 내에 보장이 되는데 요즘에는 20만원 제외하고 1억 한도 내로 보상이 가능하시고요. 예전에는 비갱신형 특약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갱신형 특약이 많아졌다. 근데 이 특약은 제가 있으면은 중복해서 보장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단은 제가 가입을 또 원한다. 그러면은 실손보험처럼 제가 정액담보나 실손보험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액담보나 실손 조회해가지고 중복해서 가입을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한시적으로 예전 거에는 중복 보장도 가능했는데요. 중복 보장을 가능해도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으면 제가 뭐 50만원 보험금을 청구해야 된다. 그럼 제가 두 가지로 가입했어요. 1억 뭐 M사랑 D사로. 그 여기서 5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거 아니고요. 실손 보상이다 보니까 50만원 한도 내에서 한 회사에서 50만원 한도 내로 실손 보상으로 실제 손해본 만큼 보험금 청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따로 받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50%, 여기서 50%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중복해서 이거는 가입을 하는 게 뭐냐면요. 1억 한도가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실제 고객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저 A라는 고객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를 중복해서 가입을 했어요. 총 금액 한도가 3억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럼 100만 원 한도 내서 실손 보상으로 이 세 군데서 1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세 군데 합산해서 실손 보상으로 100만 원 한도 내 보상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재가 났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억을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1억, 3억을 가입했으면 중복 보장은 안 되지만 보장 한도는 3억까지 보장이 돼요. 한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1억 보상이 하나만 가입한 사람들은 1억만 보상이 되고 2억을 배상 책임을 해줘야 되면 1억은 본인 부담금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세 군데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1억에서 A라는 회사에서 보험금 받고 B라는 회사에서 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군데에서 중복 보장은 안 되지만 한도는 3억까지 늘어나서 1억이 넘어가면 B라는 회사 또 1억이 넘어가면 C라는 회사에서 중복해서 이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실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